민선 8기 출범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무소속 기초단체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어쩌면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남이 그렇죠. 이제 전남에서 7곳 무소속 단체장이 나왔으니까 전체 22곳에서 한 3분의 1가량이 이제 무소속인데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이제 민주당 소속인데 다들 약간 이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과 마찰을 겪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약간만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그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입장이 바뀐 거죠. 오히려 단체장들의 임기는 4년이나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협력을 강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재선을 위해서는 결국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느냐, 협력하는 것을 바란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기싸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하나의 걱정이 있다면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광주시 의원 23명 중 16명 그리고 5개 기초의회에서는 27명이 초선 의원인데 뭐 패기 있는 젊은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초보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처음에는 초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가 아니었던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초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텐데 광역의회의 다수가 지금 초선 의원이라는 것이 약간 뭐 표면적으로 우려가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 의원 경험조차 없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면 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초선 의원이 많더라도 그것이 이제 다선 의원들의 경험을 통해서 보완이 된다면 즉 이 초선의 경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집단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큰 문제지만 신선한 사람들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대 섞여서 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이용해서 보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의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정치권의 젊은 피들이 많이 수혈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20대 시 의원이 탄생을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분을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이야기 나누고 또 공진선 교수님과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의원 당선자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사수님들께 인사해 주시죠. 아, 네, 사수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오늘 당의 일정으로 워크숍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 중에 화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서구 삼선거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명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만 27세면 몇 년생이신 거죠? 94년 11월생입니다, 지금. 와, 아, 저랑 네. 똑같네요. 저도 11월생인데, 94년대. 예, 예. 자, 여러 가지 그 대학교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떤 네네. 점? 물어볼까요? 대학 졸업 후에 저랑 비슷한 나이면은 졸업 후에 거의 바로 정치를, 정치권에 발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또 알고 있는데 학생회장 당시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제가 올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올해 2월에 졸업했고 작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직을 수행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던 시기였습니다. 더군다나 2030 세대들에게 아직 백신 접종의 순서가 다가오지도 않았던 시기였고요. 그럼에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바 39가지 공약 중 38가지를 이행하면서 공약 이행률로는 97.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부생 전기 주차권을 발급을 하기도 했고요. 광주와 전남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기숙사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성사시키는 협의를 해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로 인한 재정난으로 이제 운행 중단을 선언했던 마을 버스 운수회사와 파업을 철회하는 협상을 해내기도 했고, 그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운영 시간을 단축한 그런 대학 기숙사를 제가 직접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 시간을 연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총학생회 취지를 전면 개정하는 것도 제 공약이 있었고, 공약과 그리고 현안에 대한 부분들 학우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새롭게 광주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기존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제 보완해가는 그런 역할이 기대가 되거든요. 자, 이 광주 정치의 지금까지의 문제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문제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청년인 제 입장에서 봤던 광주의 정치는 아무래도 세대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 지금 광주 시민들 중 한 30%가량이 청년 세대들인데, 아직 광주 정치, 특히 광주광역시의회 청년이 정말 청년다운 청년이 데뷔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좀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청년을 대변하기 위해서, 청년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가 또 이렇게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다양한 워크숍들을 다니면서 타 지역, 전국에 있는 청년 당선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광주만큼 청년 정치 대비에 생소해하고 약간 우려를 많이 하는 그런 도시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식들 바꾸기 위해서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보려 합니다. 네, 저희가 기대하는 역할이 이제 기성세대와의 차별화를 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어떤 점을 나는 좀 차별화하고 이런 점 좀 고쳐나가겠다,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시죠. 일단 SNS 활용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네. 당장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현안을 계속 강구해내고, 그리고 현안을 토론하기 위해 대학가든 그리고 학우들이 혹은 청년, 이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학생들까지 있는 공간에 찾아가기에 훨씬 더 수월한 인물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뭔가 방법론적인 문제보다 공약적인, 정책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2030 세대, 그리고 소위 말하는 MZ세대는 거대담론에 딱히 동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숭고했던 가치인 정의, 민주주의 이런 가치들보다 내 삶에 이 정치가 어떤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정치 효능감을 느낄 때 이 정치에 직접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20대, 30대 세대들, 우리 청년으로 아우르는 이 MZ세대들, 그 세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광주 정치인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제 광주시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이런 공약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유세차의 로고송에도 공약이 나오고, 그리고 공보물에도 나오고,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면서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곤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이야기가 막힌 도로 뚫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 그리고 내가 뽑은 한 표로 내 삶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아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치. 도로 교통, 지금 굉장히 그 광주의 그 교통 상황은 혼잡합니다. 병목 현상도 심각하고, 출퇴근길 교통체증, 광주만큼 심각한 곳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표로, 여러분의 한 표로 이렇게 교통체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목표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세요? 굉장히 어렵고 좀 부담도 되는 질문입니다. 네. 이번에 당선된 게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앙에서든 그리고 지방에서든 더 많은 그런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네.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네. 자, 네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화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직접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명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의원, 이번에 만 27세로 당선이 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20대 어떤 MZ세대 여러 가지 뭐 정치 이제 차별화 또 해나갈 역할들 이런 거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떤 점을 느끼셨어요? 저도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모는 지금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예. 저도 한번 뛰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시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연소라는 타이틀이 네. 영광스러울 수도 있지만 뭐랄까 계속 주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담감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조금 뭐 염려스럽기도 한데 아무쪼록 잘 이런 기대와 부담을 견뎌내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기대해보고 또 응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회 전당대회가 다음 달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 선거에도 관심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의장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제 키워드가 하나 있죠. 이제 감투 싸움 뭐 이런 그렇죠. 건데요. 네. 이런 일이 왜 이제 반복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이 의원들이 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고 하는 비전과 방향이나 어떤 정책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별성은 내용적으로 별로 없는데 네. 그냥 감투를 쓰고 싶고 의장이 되고 싶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사로운 인연들을 찾아서 이렇게 편먹기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바깥에서 볼 때 그냥 감투 싸움처럼만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이제 그런 싸움이 뭐 광주 의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국회 상황을 봐서도 알지만 국회에서 상임위 자리를 둘러싸고 또 국회의장 자리를 심지어 지렛대 삼아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 감투 싸움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본질적 속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투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속 편하게 감투 싸움한다고 비난할 수 있지만 감투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감투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고 그래도 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위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 감투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은 최다선 의원들이 하는 관례가 있죠.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들도 뭐 3선 이상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관례가 있으면 어차피 초선 재선은 뛰어들지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초선 의원이 많다는 얘기를 했다시피 광주와 전남의 의회에서 특히 광주가 그런데요. 초선 의원이 절반이 넘고 재선 의원이 7명이 됩니다. 그리고 3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다선 의원이 의장, 부의장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다 초선 아니면 재선일 경우에 이 감투 싸움이 치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왕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런 차별성 없이 자리다툼을 하기 위해서 깐부놀이를 할 일이 아니라 뭔가 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공개적인 뭐 공약 천명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의장 선출을 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눈다면 좀 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 쪽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오상호 국회의원이 추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합리적인 분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보통 비대위원장 그러면 뭔가 엄청난 칼을 휘두르는 초유의 어떤 권한을 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8월 말에 개최될 전당대회 전의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큰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당내에서 특별히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늘 자신의 견해를 표명해왔던 우상호 의원이 이 역할을 맡는 데에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호 의원이 며칠 전에 한 이야기가 굉장히 그 눈에 띄었는데 어떤 과일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령을 내리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내에 지금 계파 갈등이 있고 어떤 이익 갈등이 첨예할 때 사람들을 그나마 덜 치열하고 덜 뭐랄까요 이렇게 당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싸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규율을 세우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정 과일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분명히 규율을 제시하고 그래서 싸움을 적어도 좀 완화된 형태로 해서 당을 어쨌든 전당대회까지 무난하게 이제 이끌고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이준석 대표와 정치적 안수인 안철수 의원과는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뭐 사안은 복잡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대선 직전에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의원 이제 지금 현 의원이죠. 지지 선언을 했고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합당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당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 뭐 두 명을 이제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 국민의당 몫의 두 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누구를 추천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약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차기 당권 경쟁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내의 계파 갈등적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떤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자기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만 본다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원하는 어떤 전략이라고만 해석을 하면 뭔가 이 게임이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흘러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시비비를 좀 가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기왕이면 사람들이 싸우더라도 명분 있는 싸움을 하려고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 싸움이 조금이라도 공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당 내에서는 명분 있는 싸움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명분 없이 계속해서 배제하거나 억누르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에 계속해서 축적해온 긍정적 이미지를 잃어버릴 우려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앞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